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걸어 내려가고 있어요.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드라마 연인이란 작품이 있어요. 그거 동방연이 있는데요. 오늘 하필 알바를 하게 되어서 조금 많이 늦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조심히 안전히 이동하겠습니다. 아이고, 네. 지금 퇴근해서요. 이제 종방연 회식하러 이동해 보겠습니다. 아이고, 힘들다. 아이고, 좀 늦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초대받았으니까 열심히 가보겠습니다. 우와. 우리 자리가 없어. 저. 다음 드라마 낫지 않아요? 아니, 지준이! 아, 밥 좀 드렸어. 네. 종방연 잘 끝냈고요. 아우, 피곤하다. 다들 뭐 3차, 4차까지 간다고 하는데 저는 피곤해서 2차만 하고 왔습니다.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40분입니다. 와, 다들 체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종방연 회식을 했는데요. 많은 배우분들과 그리고 주연, 조연, 그리고 조다녀 뭐 등등등 모든 배우분들이랑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. 역시 답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네. 뭐, 연습만이 답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진짜 그 선생님과 한 작품에서 같이 촬영했다는 게 매우 놀랐습니다. 단
하면 같은 붙는 씬이 있었으면 정말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조금 없었다는 게 좀 매우 아쉽네요. 그래도 종방연 때 만나서 진짜 스승님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. 뭔가 감개무량 그런 것도 떠나서 뭔가 제가 뭐 잘하고 있다 또는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잘 버티고 있다 뭐 등등등 5만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나가네요. 아무튼 이제 저는 집 앞에 거의 다 와가지고요.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아 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. 역시 연일 파이팅입니다. 그리고 연일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제 모든 스태프분들, 배우분들과 함께 인연이 됐으면 좋겠네요. 아무튼 저는 이제 진짜 집으로 이동해 볼게요. 모두들 연습 많이 하십시오. 파이팅!